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간세음보 살림에 대한 그 원력과 어떻게 하면은 기도 간세하는 기도를 통해서 속히 내 원을 속히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마도 우리나라 사람치고 불작은 비불작은 아마 간세음보 살림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연속국에도 뭐라 그러죠? 나무아미타불 간세음보사. 응?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간음신앙의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듯이 일본이나 중국도 이 간음신앙이 우리나라 못지않게 간음신앙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 간세음보사님에 대해서 많은 법문도 이렇게 들으셨지만은 이 간세음보사님은 뭐냐?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섭수를 본원으로 삼고 계시는 분이 이게 관세음보사님이에요. 자, 여기 한번 사진을 한번 보세요. 여기 요 동영상을.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그 관세음보살의 이게 그, 모형의 자체에서 이 중생을, 일체 중생을 내가 다 제도해 줘야 되겠다는 그 모습이 그 원력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그러한 부처님, 예, 간세음보살님의 이게 상호입니다. 이 간세음보살님의 이 상호를 이렇게 검색해 보건데 반드시 거기에는 간세음보살님에게는 뭐가 있겠어요? 손에 뭐가 지어져 있죠? 예? 손에 감로수병이 들어져 있죠? 또 여기 보니까 조계사의 앞에 보니까 감로수라는 것이 있겠는데 이 감로수병이 들어져 있고 또 어떠한 간세음보살님 상에는 뭐냐 하면 뭐가 들어져 있어요? 응? 우리가 수없이 간세음보살님을 불렀는데 뭘 뭐 어느 손에 무엇을 들고 어떠한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응? 한번 생각해 봐요. 이거 그러니 이거 저기 절실하게 간세음보살님의 닦아서는 그 기도가 잘 안 됐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간세음보살을 보면은 본래는 오른손에 이렇게 감로병을 들었는데 이 간세음보살님은 왼쪽에 감로수병을 이렇게 들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왼손에는 이게 정형적인 그 간세음보살님의 그 조성하는 그 원칙을 보게 되게 되면은 오른손에 이 왼손에는 연꽃 성인데 그 연꽃 성이가 피어 있는 연꽃 성이었으니까 연꽃 봉이었어요. 예? 연꽃. 예. 그것도 보니까 반반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래요. 그것도 연꽃 봉오리를 들고 계신 거. 왜 피는 연꽃을 가지고 계시지 아니하고 연봉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제 우리는 이거를 다 그 그냥 이렇게 부처님 조성하고 예 짐을 이게 불보살들이 들고 계시는 그 짐을 아무렇게나 놓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게요. 그러면은 여기에 간세음보살님은 항상 감로수병과 그 다음에 연봉을 연꽃의 연봉을 이게 들고 계시는데 거기에 중생을 제도해야 되겠다는 그 섭수의 원력이 들어져 있어요. 이 감로수라는 것은 뭐냐 하늘에 범천에 왕들이 이것을 마시는 음료수요. 우리들이 먹는 음료수는 탄산 음료수라든지 이렇게 혈액을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롭지 못한 우리는 음료수를 이렇게 먹는데 이 음료수는 이 감로수라는 이 음료수는 하늘의 그 천인들이 마시는 음료수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목마른 중생을 조금 전에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먼저 그것도 보니까 그냥 이렇게 오늘의 축하곡으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부르셨는데
그걸 이제 조금 그 노래를 부를 때 조금 아 간세음보살의 그 간절함이 있을 때 그 중간에 내가 그 간세음보살을 노래를 부르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먼저 앞서간 것 같아요. 와 마찬가지로 이 감로수라는 이 부분은 뭐냐 하면은 그 괴롭고 목마른 그 중생들에게 그것을 그 괴로움을 그저 이게 적셔주는 그러한 그 간세음보살의 하나의 가피력이다. 또 연꽃은 무엇과 같으냐 하면 연꽃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불한 마음이야. 연꽃은 진흙 속에서 태어나지만은 그 잎도 그렇고 꽃도 그렇고 그 진흙탕의 물에 물들지 아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연꽃을 피는 연꽃을 들고 있는 것은 성불을 한 것을 말한 것이고 우리 모든 중생들에게는 뭐느냐? 깨달을 수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응? 그래서 너희들도 마침내 부처님과 같이 이렇게 깨달아라 하는 이러한 상징적인 그러한 의미가 들어져 있는 것이 이게 부처님의 그 연봉을 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연꽃이 피는 것은 뭐냐? 이제 안전한 부처님의 경지가 되는 것을 그 피는 경지를 갖다가 이야기한 것이고 연봉이라는 것은 너희들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그 간세음보살이 가지고 있는 또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불성의 자리를 너희들도 가지고 있다. 또 하늘의 신들이 그러니까 범천들이 마시는 음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몸 안에도 감로수가 있어요. 응? 그래서 간세음보살을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부르게 되게 되면은 그 간세음보살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감로의 물과 내 몸 안에 그 오염되지 아니하는 내 몸 안에 감로수가 있단 말이야 이게요. 간세음보살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우리 몸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70% 이상이 수분으로 물로서 이루어져 있지요. 어? 그런데 거기서 조금이라도 오염이 되게 되면은 거기에 뭡니까? 염증이 생기고 병이 생기고 그렇게 하는 것 같잖아요. 우리는 아주 신성한 감로수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덜어놓는 갖다가 과식을 통해서 또 잘못된 어떠한 그 식생활 습관을 통해 가지고 이 감로수를 오염을 시켜 가지고 이제 병이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간세음보살님의 지극한 감로수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간세음보살이 가지고 있는 그 감로수의 서강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감로수가 탁 이렇게 맞아졌을 때 쉽게 표현하자면은 이게 교류가 됐을 때에 몸도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절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감로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몸 안에 있는 이 감로수를 여러분들이 오염시키지 말아라. 아시겠어요? 예? 예? 근데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가음을 통해 가지고 과식을 통해 가지고 갖다가 그 감로수를 썩게 만들고 뭐 이렇게 한 잔에 그 뭐 부처님 앞에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뭐 이렇게 약주로서 곡차로서 한 잔 두 잔 정도의 이러한 것을 혈액 순환도 시키게 되게 되면 좋은 보약이 되죠. 그런데 한 잔 두 잔이 먹어 가지고 몸 안에서 이게 그 냄새가 날 정도로 하는 것은 이것은 감로수가 썩어 버린 거야 이게. 예? 그러고 보니 그런 그 신체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몸도 아파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간세음보살님이 가지고 있는 감로수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감로수를 절대 오염시키지 마라. 간세음보살에게 잠깐의 오염이 되어 있게 되면은 간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그 오염된 감로수가 정화가 되는 거예요. 이 청정수 감로수로 다시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상징적으로 이게 간세음보살님의 그 뭐 여기 그 상을 보게 되게 되면 이러한 감로수와 이러한 연봉을 항상 들고 계시는 것이다. 또 그리고 간세음보살의 본전부는 뭐냐? 여러분도 다 아다시피 저기 영상을 보게 되게 되면 항상 그 본전인 아미타불을 모시고 계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나의 본전인
뭐 이제 이러면 신앙에 따라서 불교는 다양한 신앙이 불교 신앙이 있는데 아마 우리 한국 불교 조계 중에도 대다수가 간음 신앙을 본전으로 이렇게 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그러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머리에 항상 마음 속에 항상 이고 있는 이런 관세음보살을 여러분들은 이렇게 모시고 다니는 본전불로 이렇게 하셔라. 이게 의상 스님의 하음학을 전공하시는 의상 스님도 꼭 아미타불을 여기 관세음보살을 본전불로 삼으셨다는 백화도량 그 발언문이 참 구구절절히 미사구 없이 그 가슴 절절히 일어나는 몸을 다 입원망구 몸을 버려서라도 그 관세음보살을 향하는 마음이 이 백화도량 발언문에도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그런 기회가 되게 되면 백화도량문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그 얘기해 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 관세음보살님의 그 원력과 어떻게 하면은 가피력을 빨리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엄력과 원력이라는 그런 그것이 있어. 엄력이라는 것은 내가 타고난 행동, 행위, 습관, 그 카르마, 업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엄력으로 살 것인가? 그렇지 않냐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생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원하는 바를 이루겠다는 그런 원력으로 살 것이냐? 여기서 이 여러분들이 수지 독송하고 있는 우리의 선수경, 예, 거기서는 엄력을 버리고 엄력을 버리고 원력으로 살아가는 법을 갖다가 기도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 천수경이요.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관세음보살님의 향하는 그 기도문입니다. 저한테 그래요. 기도를 10년, 20년, 30년간 다니는 분이 어떻게 해야 기도를 잘할까요? 어떻게 그 기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천수경만큼 이 기도를 관세음보살님에 향하는 것이 바로 그 기도문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모든 업력을 바꿔서 모든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장애가 많잖아요. 그 장애라는 것이 그 업력의 장애. 또 더러는 영적인 그런 영가적인 장애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전부 다 업력입니다. 업을 놓겨주고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원하는 바를 이 현실 가운데서 이루게 해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성하고 있는 천수경 그 경이라고 하니까 이거 기도문 그 훌륭한 그 기도문이야 이게 거기서 이거를 오늘 정해진 시간에 다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은 그 내용 중에서 어떻게 되냐 나무 대비 간세음 원하 속지 일체법이죠 속히 이 거기는 속히 모든 내가 이루는 바를 여기 이루어야 되겠다. 그 속에는 뭐냐? 업력을 넘어서서 내 원력으로서 원력을 성취하는 것이 속히 성취하는 법이 원화 속지 원화 속득이라는 말이 나오죠 거기에요. 이제 이대로만 그것을 이 그 경문을 이해하고 그대로 기도를 하게 되게 되면은 속히 아마 오늘 법당에서 저와 같이 기도를 하고 나가신 후에는 그러한 영험의 그러한 영험을 느끼시는 분들이 가피력을 느끼시는 분들이 아마 이 중에서도 3분지 1은 아마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치고 관세음보살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 우리에게는 관세음보살에게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어머니라는 이름처럼 우리의 가슴 속에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그러한 가슴 속에 아주 새겨져 있는 정다운 이름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먼 길 떠나는 이게 이거 안 넘어가냐? 먼 길 여기 한번 보십시오. 먼 길 떠난 남편 자식 돌아오기를 관세음보살. 먼 길 떠난 남편과 자식이 먼 길을 갔다면 돌아주기를 하는 관세음보살.
바람난 남편의 마음이 돌아오기를 기대할 때도 관세음보살 따라서 하세요. 예? 병들어 괴로울 때도 관세음보살. 고달한 시집살이, 요즘은 시집살이가 없었지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들의 어머니들은 시집살이를 했단 말이야. 고달한 시집살이 괴로울 때 부흥분전에서도 관세음보살. 또 대학 입시장 보내놓고도 관세음보살. 장사가 잘 되도록 해도 관세음보살. 군대 보낸 자식 무사히 기사하기를 관세음보살. 답답하고 속상할 때도 관세음보살. 두렵고 불안할 때도 관세음보살. 기쁘고 즐거울 때도 관세음보살. 우리의 불자들은 어렵고 힘들 때 이렇게 수없이 불러왔습니다. 응? 또 우리의 역대 모든 초상들은 이 관세음보살이라는 그러한 이름 속에 한없는 위로를 받아왔습니다. 응? 또 고통과 절망의 늪에서 마침내 구원을 받기도 한 것이 우리의 관세음보살님이시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이게 너무 평이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흥이 없을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러는 것이 훌륭한 축원문이요. 아, 미사 업고를 뭐 우주에 아니 계신 것도 없으시고 천지에 이 관세음보살은 그 우주인데 바로 이 자리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은 딱 나 계시는 거요. 그래서 이 법화경 제25품 관세음보살의 그 보문품에는 그전에 무진이 보살이 이렇게 안 넘어가. 이게 어려가지고 이렇게 추위에 이렇게 한번 넘어가더니 이렇게 안 넘어가네. 예, 네, 거기서 좀 자세요. 거기에 보면 그러잖아요. 다 얘기가 나옵니다. 간세 무진이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기를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무슨 인연으로 이름을 관세음이라고 하나이까? 응? 그렇게 나 모든 중생이 어떠한 고뇌를 받을 때 관세음보살을 이름으로 일심으로 부르면은 응? 큰 물에 빠졌을 때 불 속에 들어져 있을 때도 이 능이 태우지 못하고 응? 또 이렇게 관세음보살님의 구원을 주시겠다는. 여기 다 이 관세음보살 보살의 그 무진이 품에 전부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응? 만일 여인이 아들을 구하고자 하여 관세음보살을 예배하고 공경하면 그 복덕과 지혜를 갖춘 아들을 낳으며 혹은 딸을 구하고자 하면 그 단정하고 어여쁜 딸을 낳게 하고 또 두렵고 겁난 화난 가운데 두려움이 없게 된다. 관세음 자체가 복덕의 음성이고 중생의 모든 고뇌의 죽음의 애군에서 의지가 되며 일체 공덕을 갖추고 항상 자비의 눈으로 중생을 바라봄으로써 관세음보살이라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 이 법화경 25품 관세음보살님 보문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관세음보살을 부른데도 이렇게 나의 원을 이뤄주지 않을까? 그걸 생각을 해봐야 돼. 원인이 문제가 뭐가 있겠냐? 이 세상에는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해결의 답이 있다. 이 세상에 불교라는 것은 과학적이 왜 과학적이냐? 과학이라는 것은 수학에서 보면은 반드시 문제에 붙게 되게 되면 거기서 답안이 나오거든요. 기도에도 답안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조계사 법당에서 수없이 관세음보살을 불렀고 했지만은 왜 관세음보살이 감로수병을 들고 있고 왜 연봉을 들고 있는 것조차도 이렇게 모르고 관세음보살을 불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서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런 그 의미를 우리가 이제 아시고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 보면 그러지요. 나무대비 간세음 따라하세요. 그 후구절을 여러분들이 따라하셔야 돼. 나무대비 간세음 원하 여기 잘 모르네. 나무대비 간세음 원하 속지 일체포 따라하세요. 여기서
관세음보살만 불러도 나무 관세음보살만 불러도 뭐냐? 여기서 일체법이 뭐냐? 응? 일체법이 이것은 마음법을 말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는 뭐냐? 인간의 행과 불행은 어느 저 멀리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곧바로 관세음보살을 이렇게 부르고 그 또 관세음보살님이 가르쳐준 것은 뭐냐? 내 마음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거, 일체법이라는 것은 가지가지 모든 세상 생활의 삶의 모든 전체가 이 마음에서 만들어지. 오늘 여기 법당을 오고자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먼저 조계사 법황에 가자 하고 일어섰으니까 이 육체가 움직여서 여기 오신 거예요. 어?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 염념 버리심 첫자 생각 생각이 지혜로운 생각을 가지게 되게 되면은 첫자가 안락한 극락정토라고 그랬다. 응? 또 인간이 한 생각이 지혜로우게 되게 되면은 행복이 오는 거예요. 이 마음 가운데서 행과 불행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야. 또 불행이라는 것은 내가 운이 나빠서 뭐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나의 생각이 지혜롭지 못해서 불행이 오는 것이다. 어? 그 일체법이 모든 법이 이 마음 씀씀에 의해서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 오늘 여기에 있는 조계사 법당에 오시는 우리 불자님들은 그것을 뭐 인식하지만 다시 한번 마음속에 알아새겨야 됩니다. 알겠지요? 네. 예? 이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나도 오늘 여기 차를 여기 오기 오면서 저기 양주 쪽에서 오면서 이렇게 운전을 타고 가면서 오늘 법회를 조금 잘 해야 되겠다 하면서 나무 대비 간세음하고 여기 법당 문을 열면서 나무 대비 간세음하고 이게 부르니까 그래서 잘 풀리네 보니까. 예? 여러분들도 항상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가져야 돼. 예? 두렵고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이럴 때도 항상 먼저 나는 잘 될 거야 그렇게 이제 하지만은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잘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가 없어졌을 때 모든 것이 슬슬슬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고요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그래서 이 마음이 고요하자면 아무것도 이루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렵고 공포스럽고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했을 때 이 관세음보살님과의 그 염력 연파가 쫙 통하게 되어 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수행을 이게 많이 해라 하게 되게 되면 바로 관세음보살님과의 그런 어떤 파동이 이게 전달이 되게 되어 있어. 이게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은 온갖 것이 일체 것을 속히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일체법이라는 것은 이제 인연법 불교의 인연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나무 대비 관세음 원화 조득 지혜한 관세음보살님께 기의합니다. 지혜운 눈이 사람이 말이에요. 복을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지혜를 얻어야 돼. 응? 지혜. 지혜의 눈이 워낙 거기도 그러잖아. 예, 조득지야. 일찍 조자요. 응? 속히 내가 지혜를 관세음보살님만 부르면은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 이게 이 세상은 지혜 있는 자만이 살 수가 있어. 요즘은 창조경전이 뭐니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그 다 그러한 무엇을 만들고 하는 것도 그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관세음보살을 부르게 되게 되면은 이러한 지혜를 얻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뭐가 잘 풀리지 않고 할 때 저는 그래요. 그것을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니고 저 혼자서 이렇게 염주를 들고 앉아서나 이게 서서면서 관세음보살을 탁 부르게 되면은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부르고 저녁에 자다가 보면은 아침 새벽에 탁 영감이 떠올라요. 응? 그래서 해결의 문제가 딱 풀린단 말이야 이게. 응?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전하사나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부르시라. 아주 불교는 이렇게 쉬운 이러한 그 기도의 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요. 또 나무 대비 뭡니까? 은하조독 지한인데 나무 대비 관세음 언하 속도 일체 중이라 그러지. 지혜를 지혜가 있어야 모든 일체의 중생들을 건 여기 제도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지혜 있는 사람 밑에 좋은 선지식 밑에 여러분들이 그 그늘 밑에서 사는 거 하고 어리석은 사람 밑에서 사는 거 하고는 이렇게 달라져. 이 차례가 있다 이렇게. 마음법을 인연법을 알아야 되고 또 인연법을 알게 되게 되면 더 나아가서 지혜를 얻게 돼 있고 지혜를 얻게 되게 되면 뭡니까?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이 나 혼자만 또 편안하고 잘 살고 잘 먹을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그래서 원화 속도 일체의 모든 중생을 나 혼자만 가지게 편하게 살자 하는 것이 아니야. 같이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가자. 그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다음 일어법회는 저 도교사 마당이 비좁을 정도로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 법당이 비좁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하고 같이 손에 양손에 손을 잡고 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혼자 몸만 빠져올 것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서 가자. 우리가 보면은 이 어렵고 험난한 세상에 내가 너의 손이 되어주고 다리가 되어주겠다. 이런 원력이 중생을 제도해야 되겠다는 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나 혼자만 이런 대승적인 이러한 그 불교라고 하면서도 나 혼자만 이렇게 가족이 함께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그런 원력이요. 이게 나무 대비 간세 원화 속도일지. 여기 이제 다음 일요일 법회는 여기에 뒤에까지 난강까지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포교를 교화를 해야 돼. 제도한다는 것이 뭡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어둡고 어두운 그 마음을 어리석은 마음을 지혜의 마음으로 열려줘야 되는 거 아니겠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입으로만 이렇게 애우니까 이 관세음보살님하고 소통이 잘 안 된단 말이야. 내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한테 관세음보살님하고 가장 소통이 잘 되는 법을 지금 현재 가리고 있어요. 관세음보살님 다음에 양손에 들어서 보면은 나를 위해서 세 사람이 딱 오게 되게 되면 아, 너 정말 아주 똑똑하고 잘났고 너 내 마음을 알아보는구나. 응? 우리는 입으로만 살아요. 입으로만 돼. 입으로도 또 중요하지만은 이게 몸으로도 나타내야 되다. 에? 내 몸에 나는 이 소리를 감로수가 나는 그 어린 사미 시절에 그 스님으로부터 법문을 듣고 뭐라 하냐 왜 관세음보살이 감로수를 가지냐 네 몸에도 감로수와 같은 관세음보살이 가지고 있는 그 감로수를 이 몸을 오염시키지 마라. 그래서 그거를 잘 알고 될 수 있는 한 화도 덜 내고 화를 내고 성질을 부르게 되게 되면은 여기서 독소가 생기잖아요. 응? 감로수를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 그래 하다 보니까 더러는 그래요. 이 포교 원장이 내가 이거 물광 피부를 가지고 있어요. 감로수이 화내지 아니하고 이렇게 관세음보살이 하라는 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붙여진 이름이 아니야. 주위의 사람들이 그래. 내가 이거 벌써 이제 7학년 정도 됐으니까. 응? 7학년에서 뭐 그런 소리 7학년이라고 하는 거를 들으니까 그런 여기 아이고 스님이 피부가 참 좋으시네요. 요즘 또 젊은 애들은 뭐라고 그러냐? 스님은 어떻게 물광 피부네요 그러더라고. 나이에 비해서. 그런 거니까 부처님께 이 보니 이 지혜를 알고 일체법을 알고 또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 법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다 보니까 감로수가 관세음보살님이 가지고 계시는 감로수 그의 석이 강명과 내 감로수가 이렇게 합쳐지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세음보살님이 좀 좋아하고 또 일체 성인이 좋아하는 일들을 좀 하시라. 예? 그래서 다음에는 꼭 양손에 모시고 와라. 아시겠죠? 약속할 수 있어요? 야, 이게 약속이 되네. 자신 있게 해야지. 예? 예? 이 그래 해야 어느 속 저기 그 어느 속도 일체 중 일체 중생을 내가 그냥 구제해 줘야 되겠다. 응? 그 얘기. 또 나무대비 간세음 어느 조도 선방편. 중생을 제도하려 그러면 뭐냐? 방편이 중요한 거예요. 좋은 방편이 어서서 얻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것은 뭐냐? 이 세상을 사는데도 선교 방편이 있어야 된다. 융통성이 있어야 돼 사람은. 에? 에? 그래서 세례는 그 방편의 문을 얼마나 불교가 멋지냐. 내가 3위 시절에 처음 들어와서 텍스트가 뭐냐면 초바심 자경문이에요. 부 초심지는 수원리야구하고 층근현선하여 수오계식계 등하여 선지지범 개차홀이라. 여기서 박수를 탁. 이야, 이 불교만큼 이렇게 좋은 것이 없어. 왜냐? 거기에서 개를 가져라. 하면서 개를 잘 가져라 해서 선지지범 잘 가지고 범할 줄도 알아야 돼. 중생을 이해될 때는 개를 가질 줄 알지만은 일체 중생을 구제했을 때는 내가 개를 범할 때도 있어요. 범하고 열고 개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또 그것을 계속 범해서는 안 되죠. 어느 경우에는 거둬들일 수 있는 선지지범 개차홀이라 잘 열고 닫고 거둬들일 수 있는 방편을 가졌도록 해라. 부처님이라는 그 법문은 큰 대일은 일체 중생을 편안하고 행복하고 다 함께 가자는 그러한 것이 부처님의 말씀 아니에요? 벌써 이렇게 50분이 됐네. 그래서 이러한 나무대비 간세음 어나 조두 선방편. 응? 그래서 이러한 그 우리가 이게 지혜와 이러한 방편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사업도 잘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응? 응? 불교 공부를 잘 해봐요. 간세음보살 부르면은 그러한 지혜도 선교의 방편도 융통성도 확확 열려요. 막히면 안 돼요. 이게 불교 신자가. 나무대비 간세음 어나 조두 올고해. 이러한 선교의 방편을 통해서 생사의 낳고 죽은 고통의 바다를 건너게 되는 거예요. 간세음보살만 불러도. 또 나무대비 간세음 어나 조두 개종해. 개종해를 잘 닦아야 건강하다. 개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야. 내 몸과 마음에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개의 행이요. 몸에 좋은 습관을 들이려면 정이 이르죠. 마음이 고요해져. 마음이 고요해지게 한 다음에는 뭐냐? 지혜가 생겨진단 말이야, 이게요. 이런 삶을 생활 속에 응용해 가면서 살아라는 것이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개정의를 수행을 열심히 해야 돼. 간세음보살만 불러도 개정의를 이루자. 나무대비 간세음 어나 조도 원적산. 그렇게 되면은 부처님이 살고 계시는 원적산에 이르시게요. 응?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어나 저도 무의사이라고 했죠? 어나 속해 무의사. 부처님이 그 원적산 속에 부처님이 계시는 절이 있어. 응? 절이 무의사라는 것이. 예? 그 다음에 어나 저도 법성신. 그 법당 속에는 뭐냐? 법선생님, 부처님이 계시더라. 이렇게 나무대비 간세음보살만 해도 열 가지 원이야. 이런 원을 세워서 여러분들이 현실 속에서 다음 생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 속에서 내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뜻을 잘 이해하시고 이렇게
관세음보살을 이렇게 부르셔라. 아시겠어요? 관세음보살만 불러도 열 가지 이렇게 우원을 성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뭔가 하고 무조건 하고 이렇게 있다. 애보고 들여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 그것이 관세음보살과 소통이 잘 안 돼.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고 내가 또한 몸소 실천했을 때에 바로 모든 것이 소통이. 입은 입만 놀고 마음은 다른 데로 가고 몸은 몸대로 놀아가지고 어떻게 소통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삼위일체가 되는 신구위가 딱 하나가 되는 이런 상태에서 나무대비 관세음보살님을 이렇게 부르게 되게 되면은 이렇게 모든 성취가 기도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미사 억구로 발음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게 평이하게 한 여러 말 드리자면은 평소 이렇게 말로 하면 돼. 저는 이렇게 어렵고 뭐하고 힘들고 저 사람이 좀 속을 썩이네요. 아무 누구가 저렇게 속을 좀 썩이니 관세음보살님께서 저에게 용기와 힘을 주십시오. 나무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면 그 기도문이요. 뭐 기도문이 다른 거 있는 게 아니야. 응? 그래서 저는 그래. 이런 미사업구적인 축원문도 좋지만은 부처님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도 돼. 이것이 축원문이야. 당신에게서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톡 좀 따지라고 관세음보살님한테. 가난하고 병맞는 재고 중생들 집안이 몰라가고 구하는 것마다 구해지지 않아도 진심으로 관세음보살을 우러러 기도하면 모든 애군이 다 없어지고 모든 안락을 얻게 되며 의식이 풍요롭고 백생 천생 가거세의 부모 형제 친족 등의 영혼의 권속들이 천도를 받고 꿈속에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고 당신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응? 이러한 간절한 마음,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생각하듯 또 목마른 자가 물을 찾듯이 요즘은 간절한 것이 없어요. 응? 그래서 단 10분을 기도를 하더라도 이렇게 그 간절한 그 어떤 그 몸 안에서 그 간절한 정성이 꼭 짜면 말이야 한 방울에 물이 떨어질 수 있을 정도로 한번 여러분들이 10분만이라도 이렇게 관세음보살에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나는 항상 그래요. 더 나아갈 수 없는 정성으로 관세음보살님께 기도를 하라. 그게 뭐냐? 텅 빈 마음을 내려놓아야 돼. 어린아이가 어머니에 매달리듯이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망도 없는 텅 빈 마음으로 내려놓아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냥 그놈 그 자식 그냥 이런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니 그 기도가 되겠습니까? 내려놓아야 돼. 모든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뭐냐 이렇게 보면은 겨울에 모든 삼라망상 산천초목을 자기가 살기 위해서 물을 내려놓지요. 물이 차고 있으면 얼어서 죽는단 말이야. 이런 조그마한 나뭇가지도 자기를 살아가기 위한 법을 알기 위해서 물을 내려놓고 이 겨울을 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봄이 한 겨울이 엄동설한이 지나가면 이제 봄에 물을 쫙 빨아들여서 이렇게 활기 있게 꽃을 피고 열매를 맺이는데 왜 만물의 영장이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냐? 그래서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기도할 때는 그저 텅 빈 마음으로 그렇게 하셔라. 알겠지요? 그래서 이러한 내려놓는 이러한 정성으로 관세음보살님께 기도를 하면은 반드시 응답이 와요. 여러분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님께 오늘 포교 원장 스님과 기도를 드렸더니 기도에 가피가 있었다는 그러한 수많은 영험담이 들려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저의 이야기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